네,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최근 6년 사이에 중국 상품 교역에서 한미 1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요? 글로벌 컨설팅사인 그 맥킨지가 분석을 했는데 네. 2017년부터 작년까지 그게 6년간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디커플링 그런 그 심각해진 탓에 그 중국 상품 교역에서 그 미국 우리나라 그 미국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든 걸로도 있습니다. 네. 이 기간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차지하는 비중이 3.8% 포인트 줄어들었고요. 일본이 2.5% 포인트 감소, 우리도 한 2% 포인트 줄어서 한미 세 나라 그 차지하는 비중이 합쳐서 8.3% 포인트 줄어든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다음에 중국의 그 수입 비중도 특히 우리가 많이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3.8%포인트가 줄었고 일본, 그다음에 미국. 그리고 중국의 국가별로 수입, 수출하는 비중 같은 경우는 미국이 가장 그 감소폭이 컸습니다. 5.5%포인트 감소. 그다음에 일본이 1.8%포인트 줄어들고 우리도 0.4%포인트 줄어든 걸로 그렇게 비교가 되었습니다. 네. 이 보고서에서도 다른 부분도 짚고 있나요? 그리고 이제 보고서가 그 이른바 그 지정학적 거리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스케일로 0에서 10까지인데 네. 우리나라하고 일본,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그 비중이 그 7에서 10 정도 그러니까 좀 뭐 지정학적으로 좀 먼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반면에 이게 3 이내인 러시아 같은 경우 아세안, 러시아하고 아세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교역 비중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.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하고 지정학적 거리가 이 스케일로는 8 이상인데도 네. 그 특히 미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1%포인트 늘어난 걸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. 네. 설명도 좀 덧붙여 주시죠. 그래서 보고서는 그 네. 2017년 이후에 그 뭐 중국도 그렇고 독일, 영국, 미국 같은 주요 국가들의 무역에서 이 방금 말씀드린 지정학적 거리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. 그래서 특히 미국이 무역 다변화를 통해서 이런 거리를 더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완연하다. 네. 그리고 이제 앞으로 몇 년 정도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요인 때문에 무역 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더 불거질 것으로 봤습니다. 그리고 특히 미국 중국 간의 그 디커플링 심화가 장기적으로 전 세계 GDP를 최소한 1.5% 정도 줄일 거다. 그리고 일부 국가 같은 경우는 뭐 그 충격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봤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하고 무역 비중이 큰 우리나라, 호주,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미중 간 그 디커플링 심화 에 대한 충격이 더 클 걸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미중 간 디커플링 심화의 영향이 이렇게 수치로도 숫자로도 계속해서 좀 증명이 되고 있군요.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. 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아시아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영향인지 궁금합니다. 러시아 매체가 어제 러시아 관세청 네. 자료를 이용해서 전했는데요. 그 작년에 러시아 수출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예상을 하셨겠지만 무려 72% 기록적으로 와. 늘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% 많이 줄었습니다. 뭐 전쟁 다시 크죠. 72% 더 늘어났다고요? 그렇죠. 네. 그 러시아 매체 분석은요. 2022년 그 전쟁 직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의 그 유럽에 대한 그다음에 아시아에 대한 수출 비중이 거의 비슷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급변했다.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그 세부적으로 유럽, 좀 볼까요? 네. 네. 그 제재 때문에 특히 유럽에 대한 그 러시아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를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한 해 전보다 무려 68% 줄어든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됐습니다. 네.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전쟁 이후에 아시아 시장에 눈을 돌리면서 작년에 그 러시아의 그 아시아에 대한 수출이 근 6%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. 지금 러시아 수입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이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전년보다 작년에 12%가량 늘어난 걸로 되어 있고요. 특히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많이 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. 러시아 얘기 좀 더 해볼까요? 유럽연합이사회가 러시아 동결자산 처리에 관한 첫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까? 그 이 유럽연합이사회는 그 장관급 주요 정책기구죠. 네. 그래서 그저께 그 러시아 동결자산 처리에 관한 그 첫 법안을 채택을 했습니다. 그동안 이제 쭉 이런 움직임을 보여왔는데 이제 처음으로 어떤 그 구체적인 그 결실이 나온 겁니다. 내용이 어떻게 되죠?
유로클리어, 그러니까 청산기구죠. 네. 이를 포함한 그 중앙예약결제원 CSD라고 하죠. 이것들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절대로 이미 처분하면 안 되고 별도 계정에 보관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러시아 그 중앙은행 자산, 지금 이제 서방이 한 3천억 유로 정도를 지금 동결하고 있죠. 네. 그거를 100만 유로 이상 보관한 그런 금융기관들에 모두 적용이 된다,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. 네. 이게 그 법적 위상을 분명히 하는 거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. 네. 반응들도 궁금합니다. 일단 뭐 그 우크라이나는 아주 뭐 즉각 환영했습니다. 네. 외무장관이 X에 글을 올렸습니다. 우크라이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, 그렇게 압박을 좀 더 했습니다. 반면에 러시아 외무부는 이거는 뭐 도덕질이다, 그러면서 아주 매우 거칠게 대응할 거다. 그 러시아는 앞서서도 그 서방이 동결 자산을 뭐 담보로 해서 뭐 하거나 이렇게 쓸 경우에는 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 상응하는 조치,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내가 할 수 있는 그 서방 자산을 또 동결 압수하겠다는 겁니다. 네. 반응이 뭐 예상처럼 이렇게 갈리는데 IMF 부총재가 앞서서 어떤 언급을 좀 했었잖아요. 그 고피나스 부총재가 그저께 워싱턴 네. 그 DC에 있는 그 싱크탱크 포린 폴리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. 이 문제에 대해서 IMF가 자체 평가를 적절한 시점에 할 거다. 그렇지만 이 관련국들이 동결 자산 처분을 논의하는 데는 IMF가 관여하지 않겠다. 하지만 어떤 조치가 지켜질지 지켜볼 것이고, 그럼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. 충분한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. 그러니까 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런 논의를 지켜보겠다고 했고요. 지금 이제 이 IMF 그 부총재 언급에 대해서는 특히 그 러시아 국제뉴스 전문 그 스푸트니크 통신이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캐나다도 이미 그 이번에 유럽연합이 만든 것과 같은 비슷한 법을 마련을 했고, G7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우크라이나 재건회동에서 이 문제를 추가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, 지금 아시다시피 법적 문제, 이게 지금 가장 큰 결들이어서 G7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. 네. 말씀해 주신 일정에 따라서 또 지켜보겠고요. 다음 얘기해 봅니다. 러시아군이 불법적으로 스타링크 단말기를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, 뭐 이런 보도가 있네요. 우크라이나 국방부 산하 그 정보 국 대변인이 네. 로이터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러시아가 아랍 국가에서 그 스페이스X의 위성 그 스타링크 단말기를 그 불법적으로 사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서 쓰고 있다,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그 러시아군 관계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에 뭐 음성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감청 자료도 공개를 했는데, 이 자료에 따르면은 네. 단말기를 대당 한 20만 루블, 우리 돈으로 한 290만 원 정도에 사 가지고 이제 이거를 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. 또 어떤 얘기 관련돼서 짚어봐야 뭐 될까요? 그 네. 우크라이나 쪽에서 러시아가 이걸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뭐 진행하고 있다,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. 여기 대해서 스페이스X 쪽에서는 그 이미 지난주에 판매한 적 없다, 그리고 배송한 적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크렘린궁 대변인도 이 기사에 대해서 스타링크 단말기는 러시아에서 사용 인증을 받지 않았다, 그리고 공식적으로 공급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, 글쎄요, 조금 좀 진실 게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. 아시다시피 지금 다르네요. 러시아 침공 직후에 그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다 파괴가 됐죠. 그러니까 이제 머스크가 스타링크 단말기를 그때 처음에는 무상 공급하고 나중에 뭐 이제 비용 가지고 좀 티격태격 했는데요. 지금도 자오지간 스타링크의 단말기가 우크라이나군 통신망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다음 얘기는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된 얘기들도 짚어보겠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, 트럼프 전 대통령, 이 둘 중에 누가 이기든 중국은 패자의 운명이다. 블룸버그 보도입니까? 어떤 분석이죠? 어제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네. 이미 중국이 미국의 밉상으로 찍혀가지고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모두 무슨 약간의 그 좀 차이는 있지만 네. 결국은 선거를 위해서 중국을 그냥 집중적으로 두들긴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중국이 가뜩이나 뭐 전쟁 어떤 요소도 그렇고 부동산 지방부채 위기에다가 디플레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이 더욱 궁지에 몰린다,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네.
특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전 세계 관세 뭐 이런 부분이잖아요. 얼마 전에 트럼프가 자기가 재선되면은 중국에 대해서 60% 관세 부과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이 특히 좀 상당히 충격을 좀 받은 것 같다.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1기 때 이미 25%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매겨가지고 중국이 지금 대미 무역에서 굉장히 고전을 하면서 구멍이 생겼는데 만약에 물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60% 관세가 실현이 될 경우에 이거는 구멍이 아닌 분화구가 될 거다. 그래서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중국이 진짜 흔들리는데 물론 중국만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그 피해는 미국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거다. 이렇게 또 진단을 했습니다. 트럼프 쪽만이 아니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될 경우에도 어쨌든 중국한테 불리하다라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지금 뭐 바이든 되고 중국이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뭐 트럼프 때 고일관세 지금 거의 기조 유지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바이든 행정부 여기다 더해서 첨단 산업 통제 뭐 계속 조여왔죠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블룸버그는 그렇게 봤습니다. 트럼프는 디리스킹 쪽이라면은 바이든은 이른바 디커플링 쪽이면은 바이든은 디리스킹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계속 서로 약간의 다른 방법은 다르지만 중국을 계속 두들긴다. 그래서 지금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패권 도전국 중국을 압박한다는 본질에서는 두 사람 모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. 그렇다면 뭐 중국은 누가 되는 걸 조금 더 바란다. 예, 뭐 이런 분석도 그래서 있습니까? 중국에서 뭐 그냥 뭐, 아유, 뭐 크게 뭐, 뭐가 달라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다만 중국 일각에서 그래도 차라리 트럼프가 낫지 않겠느냐, 뭐 이런 식의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요.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 고문이 쌍바이찬이라는 국제경제무역 학원장인데 이 사람이 바이든 트럼프 모두 중국의 큰 위협인데 그래도 트럼프 이른바 미국 우선주의가 바이든이 이렇게 동맹들하고 같이 특히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서 그 반중 경제권을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를 조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지도 모르겠다. 또 이런 식의 또 분석을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. 자,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. 반군 후티가 이란행 곡물선도 공격했다. 지금 상황이 어떤지 이 부분 좀 한동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전해주실까요? 그동안의 홍해 지금 미국이 뭐 영국하고 해가지고 연합함대 구성해서 계속 이렇게 뭐 이제 거기 그 민간 선박을 이제 보호를 하는데도 지금 계속 홍해에서 그 후티 공격이 계속돼 왔거든요. 그런데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이스라엘 연계 선박들을 공격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란에 가는 옥수수를 실은 그 선박을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. 이게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후티 쪽에서도 우리가 공격했다. 그랬는데 이제 이게 또 묘한 게요. 지금 보면은 미사일 공격을 받았는데 아주 경미한 손상만 입었다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후티 반군 그 대변인 얘기도 공격했다고 하면서 이란에 미리 이것도 우리가 통보를 했다. 아주 좀 묘합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 분석이 지금 그 이란이 그랬거든요. 우리가 지금 뭐그 중동전 확전에 대한 그 우려에 대해서 그 후티 반군이나 무슨 뭐 헤즈볼라 이런 데가 우리 말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후티 반군도 뭐 이란이 공격하지 마 한다고 우리가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좀 자기들이 군사 작전을 좀 자율적으로 한다는 그런 거를 좀 과시하려는 게 아니냐. 그리고 이란이 이런 걸또좀 은근히 뒤에서 부추긴 게 아니냐는 식의 그런 미국 국방부 관계자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. 미사일을 두 방이나 쐈는데도 경미한 그 피해만 입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약간의 그런 것도 있는데 글쎄요. 참 상황이 묘합니다. 오늘 새벽 외신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연합함대가 보호를 해서 계속 지나가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자꾸 공격이 계속되니까 지금 계속 상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모양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물류 문제에 조금 좀 충격이 크고 인프레 같은 거에도 좀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한다는 그런 분석들입니다. 자,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. 중국 연구진이 한 연구 결과 이렇게 내놨군요. 리튬보다 싸고 안전한 칼슘 기반 2차 전지 개발 얘기를 했습니까? 그러니까 개발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? 그렇죠. 지금 뭐 지난주에 그 국제 학술지 네이처에 논문을 올렸습니다. 그 중국 푸단대 연구진이
자기들 주장이 기존의 리튬 배터리보다도 훨씬 싸고 안전한 충전식 칼슘 기반 배터리를 개발했다.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. 네. 지금 아시다시피 그 리튬 배터리가 지금 상당히 비싸죠. 그렇죠. 그리고 그 지금도 이렇게 캐는 게 좀 쉽지 않고 채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 수요가 많으니까 내년부터는 훨씬 더 그 값이 더 뛸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발표가 나온 겁니다. 그 연구진 얘기는 그 칼슘이 리튬보다 매장량이 훨씬 뭐 2,500배가 더 많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최초로 실온에서 이렇게 충전 방전 같은 실험을 뭐 한 700차례를 했더니 아주 안정적이다. 그러면서 지금까지 가장 문제는 이런 2차 전지로 실현하지 못한 어떤 그 전해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들이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상온에서 안정적이고 이렇게 또 웨어러블, 이렇게 구부려져도 기능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.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새로 개발한 2차 전지, 이 칼슘 기반 2차 전지가 잠재적으로 굉장히 그 광범위한 분야에서 리튬 기반 배터리의 저렴한 대안이 될 거다.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진짜라면 굉장히 그럼요. 지금 뭐 네. 중국이 지금 이런 거 전기차라든가 그다 2차 전지에서 지금 미국하고 지금 그 치열하게 지금 선두 경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이거는 큰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. 네. 다음 얘기도 해볼까요? 미국에서 구글 로보택시 방화가 잇따른다고요? 방화 사건이죠? 어떤 일입니까? 참고로 말씀드리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가요. 네. 작년 8월에 그 구글 산하 웨이모하고 그다음에 GM 산하 크루즈 이 자율주행 택시 그 운항을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허용을 했습니다. 무인 택시. 그랬는데 자꾸 잇따라 사고 나는 겁니다. 뭐 가다가 뭐 소방차하고 충돌을 한다거나 그런 상태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운항 그 허가가 취소가 됐는데요. 이번에는 또 보니까 구글 그 이 웨이모 택시가 또 사고가 났습니다. 사고가 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그 설 기념 폭죽을 터뜨리는 행사에서 있는데 사람들이 막 그냥 방화를 하고 그 웨이모 그 무인 택시를 가지고 했는데 다행히 뭐 다치진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외신 분석은 이렇게 자꾸 무인 택시들이 사고가 나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약간의 반감하고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해서 지금 샌프란시스코 주의회에서도 이거 저 안전기준 강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합니다. 네. 아직은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그 현실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장점만 좀 더 부각이 되고 네. 그래야 확산이 될 텐데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죠. 반감이 좀 생기는 그렇군요. 자,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. 샘 올트만 얘기 요즘 자주 하게 되네요. 청소년에게 행운의 세대라고 읽어봤습니까? 네. 지금 2024 세계 정부 정상회의라는 게 네. 그 두바이에서 이제 어제 이틀째 회의가 열렸는데 올트만이 여기서 이제 화상 대담을 했습니다. 그 진행자가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디지털 경제 장관인데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. 전 세계 청소년들이 지금 AI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 의문들이 많다. 그랬더니 이 올트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. 당신들은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행운하다. 그러면서 아마 인류사 최고의 시기가 당신들한테 올 거다. 그러면서 AI가 이전 세대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많은 일을 하게 할 거다. 그래서 이 청소년 세대가 이런 AI 기술을 이제 평생 사용하면서 뭐든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다. 걱정하지 마라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저도 요거 이제 봤는데 흑백 휴대전화 초기 모델 지금의 AI 기술을 그렇게 비유했더라고요. 지금 AI 기술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은데 네. 이 사람 얘기는 흑백 휴대전화 초기 모델 수준이다. 그러니까 아주 초기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한 10년 후가 되면은 엄청나게 달라질 거다. 지금 그 스마트폰하고 비교를 해봐라. 초기 시대 그 휴대전화 비교를 하라는 겁니다. 뭐 이런 비유를 들어보니까 정말 기회 어떤 분야. 청소년들에게도 그런데 마찬가지고. 이제 예, 네. 지금 이제 AI 규제 문제에 대한 그 의문들이 많거든요. 네. 이것도 진행자가 물었습니다. 그랬더니 가장 우선 저희가 할 거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드는 방법을 찾겠다. 그래가지고 그 샌드박스 안에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보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선 규제를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한다. 그러면서 진공 상태, 지금은 진공 상태인데 규제
를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조금 너무 힘든 거 아니냐, 뭐 이런 거 조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 같은 AI 국제 규제 기구가 필요하다는 그 자기 소신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면서도 뭐 그 규제 주도권을 누군가가 가져서는 안 된다.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. 문제인데 오픈 AI 이 사람이 만들었죠. 네. 그 오픈 AI 같은 그 업체가 규제 주도권을 가지면 안 된다. 이건 아주 또 속내를 그 실토를 했네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른바 그 디지털 그 주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지금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진행자가 AI 기술이 어디까지 갈 거로 보느냐 그랬더니 솔직히 나도 모르겠다.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그 암울해하지 말자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. 많게는 우리 돈도 9,300조 원 정도 자기가 펀딩하겠다고 했는데 이 진행자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제 사람이니까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어 그래요? 좀 알려주십시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7조 달러를 모은다. 여기 대해서 지금 비판적인 시각도 많습니다.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요. 하나로는 9,300조 원 규모인데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국제뉴스 살펴봤습니다. 선재길 선임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